서울 강남,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. 국내 첫 매장을 연 미국 파이브가이즈 햄버거 개점일에 맞춰 찾아온 고객들입니다. 심지어 밤을 샌 손님도 있습니다. 저 어제 밤 11시 좀 넘어서 들고 밀크쉐이크랑 거기에 베이컨 넣어서 먹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. 미국 3대 수제버거로 꼽히는데 가격도 음료수 등과 함께 먹으면 3만 원에 달합니다. 이미 서울 강남역 일대에 문을 연 쉐이크쉑과 슈퍼두퍼는 물론 고든 램지 버거까지. 최근 프리미엄 수제버거 경쟁이 서울 번화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 상대라고 느껴지거나 생각하는 데는 전혀 없고요. 그 이유는 햄버거의 품질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업들이 프리미엄 버거에 관심이 있는 건 가격은 비싸지만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입니다. 또 해외에서 가치가 높은 브랜드라 국내 유치 성공이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. 좋은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오면서 이 국내 기업의 어떤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기회인 거죠. 다만 가격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엇갈리는 가운데 프리미엄 햄버거가 비싼 가격에도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